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세실리아네 집 리모델링 해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꾸며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프지 나간다. 역시 아프는 운동을 좋아해. 우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원형을 쓰셨지?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요런 것들도 놓으셨어. 요거 너무 귀엽다. 아, 여기는 아쉽게도 닭이 없네요. 와, 엄청 깔끔하고 모던한 집인 것 같아요. 멋있다. 들어가 봅시다. 한층 내려가는데? 잠깐만. 우체통이 왜 여기 있죠? 저 열쇠고리도 있고요. 우와. 거의 뭐 다른 집인데. 이거야말로 환골탈태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환골탈태인데? 중정도 있어, 집안에? 와,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는 뭐죠? 여기 비밀 공간. 층고가 엄청 높은 세탁실. 여기 조그마한 부엌이 있네요. 뭔가 시원해. 완전 여기 통창. 완전히 통창이에요. 세실리아가 뭐 주문했나 보네? 세실리아가 돈 많이 벌고 노후를 보내는 집 같아요. 왜 노후야? 이렇게 멋있는데 왜 노후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살것 같지 않나? 뭐,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아주 좋아요. 층고가 엄청 높아. 근데 1층에는 막다 트여 있어. 뭐 방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여기는 진짜 다 빵빵 뚫려 있네. 여기도 개방형 화장실. 괜찮다. 이렇게 변기 옆에 이렇게 욕조 괜찮다. 개방형 화장실이고 여기 베란다도 있어. 와, 시원해 시원해. 아, 여기도 맑은 공기. 여기는 진짜 다 뻥뻥 뚫려 있어. 와, 멋있다 멋있어. 와,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다. 요런 협탁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책상을 두니까 책상이 두개 같기도 하고 공간 분리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뭔가 시원하다, 진짜. 빵빵 뚫려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꾸미시다 마신 건가? 와, 여기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다 타겠다. 여기 햇살이 다 드리워지잖아. 요런 깔끔한 집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던한 느낌 너무 좋아. 왜 서서 보는 거야, 세실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요? 이쪽은 그냥 창문인가? 나갈 수 있는 곳은 없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곳. 근데 왜 빨래 때는 저렇게 체리색이죠? 왜 빨래 때만 저렇게 체리색으로 하셨을까? 오, 집이 너무 이뻐. 집 자체가 너무 이뻐요. 와, 여기도 통창, 통유리. 그래서 이 나무가 실내에 있어도 잘 자라겠어, 아주. 얘 뚫고 나오겠어, 이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재질이나 이런 사용한 것들, 자재들이 좀 통일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조경에는 자신이 없는 건린입니다. 해마님 시점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부 인테리어라도 조정해봤습니다. 해마님 덕분에 사랑받는 세실리아네요. 그러게요. 여기도 조경은 안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고, 외관도 비슷하고, 이렇게. 창문이랑 뭐 이런 것들만 좀 바꿔주신 것 같아. 문이 진짜 생각보다 이쁜 게 많네. 짠. 아니, 이게 재밌는 게 들어갈 때 너무 기대가 돼. 다들 꾸미는 게다 다르니까. 곧 같은 공간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꾸미시니까. 어머, 여기는 요가하는 공간이에요. 취미실. 취미하는 공간. 차분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들이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옆에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뭐 요 그림 왜 이렇게 이쁘냐? 요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있고 배경이 유리야. 제가 좋아하는 타일을 쓰셨네.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커튼도 그렇고. 그쵸? 저희 그림도 알록달록하니 귀여운 걸 막 쓰신 것 같고 뭔가 아늑한 느낌? 오븐도 두 개씩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심인가? 여기가 거실인가요? 여기도 뭔가 되게 오히려 불이 없으니까 아늑한 느낌이 나요. 저렇게 해놔도 이쁘다. 여기가 메인 거실인 것 같고 와 근데 햇빛 비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홈오피스다. 와 햇살 비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가끔씩 써주셔가지고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오 여기 깔끔하다. 여기 전에는 엄청 정신없었던 공간인데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과연 뭔가 이제 가생이에다가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테이블인가? 테이블을 표현하고 싶으신 건가? 여기 아래 이렇게 책들도 있고요. 깔끔하게 만드신 것 같아. 여기도 화장실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타일 잘 써주셨고요. 요 타일도 예쁜데? 바닥 타일? 아주 잘 봤습니다. 나름 개성 있는 집이에요. 어우, 당 떨어지네요. 제주도 구옥을 개조한 독채 한옥에서 한 달 살기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 제주도 느낌으로 가봅시다. 아, 지금 가을이어가지고 애들이 다 썩었다. 어떡해. 요거 주황색으로 바꿔주면 귤나무인데? 아, 근데 색감이 또 제 스타일인데요? 저 약간 이런 베이지 계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느낌이래요. 이렇게 감귤나무들이 있고요. 뭐야 수영장이 있네? 일부러 이렇게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감귤나무로 살짝 숨겨놔서 프라이빗하게 해주셨어요. 겉에서 봤을 땐 시골풍인 줄 알았는데 이런 창문이나 문 같은 거를 현대적으로 쓰셨네요. 와 근데 깨끗해 보이긴 한다. 들어가자마자 응접실이 반기고 있어요. 와 요런 게 다 있어? 요런 레코드판 같은 게 다 있어요? 너무 좋다. 이게 넓지? 여긴 뭐예요? 여기 뭐야? 여기는 창고인가 보다. 어? 뭐야? 비밀의 공간인가요? 요런 공간 너무 좋아. 와 되게 넓다. 뭐 2층에 다 있는 건가요 혹시? 여기는 홈카페. 여기가 주방. 주방이 굉장히 폐쇄적인데요. 이분의 세실리아는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 공간에서 굳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래서 좀 이제 폐쇄적이게 만들어놨고요. 개방감을 더 추구하신 것 같아. 여기에도 이쪽에 홈오피스가 있네요. 야자나무도 보이고 감귤나무도 보이고 아 요리 냄새 안 나도록 저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가 화장실이겠지? 화장실 깔끔하고 무난한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감귤이 있네요. 여기가 제주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제주도고 막 바람 소리 들리고 이제 짠내 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락방입니다. 여기가 뚫려 있네? 여기서 아래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거 너무 재밌다. 근데 조심하셔야겠네요. 떨어지지 않게. 감귤나무가 여기저기 있어요. 제주도라서. 원래 이 서랍장을 위에다 놓지 않지 않아요? 아래에다 놓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다 놓으신 분은 나 처음 봤어. 아니 그럼 이거 열 때 어떻게 열 거예요? 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는 또 화장실이겠죠? 이쁘면 된 거 아닐까요? 그쵸 뭐 이쁘면 된 거지. 여기 또 깔끔한 화장실. 이렇게 화이트 앤 우드를 또 많이 쓰셨네. 화이트 앤 우드가 진짜 이쁘지. 요거 지붕인데 뭔가 모양 같기도 하다. 집에 있는 모양 같아. 깔끔한 침실. 여기로 올라가는 게 너무 귀여운데? 여기로 내 다락방 올라가야 돼. 침실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군데야.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노래 틀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로맨스 노래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아 로맨스도 좋고 싱어송라이터 노래 되게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이쁜데요. 여기 외관도 너무 귀여워. 문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워. 대공사였습니다. 배관 위치와 집 구조를 들었다 놓는 수준의 큰 공사였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실리아 씨가 가구를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쓸만한 가구들은 새로 리컬러 해주셨습니다. 아, 색깔만 약간 바꾸시고 약간 경제적으로 했는데 대공사였다고. 그 배관 위치 바꾸는 게 진짜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 요거 똑같이 해주셨네. 야, 어닝이 완전 카페인데? 근데 베란다가 뻥 뚫려 있네요? 여기 2층 뭐야? 아니 건축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지붕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약간 낭만이 있는 집이네. 여기 들어가는 문, 제가 좋아하는 이런 나무 문. 뭐야? 카페인데 카페? 여기 턱도 있네. 아 여기가 현관. 와 현관 느낌. 현관 느낌 너무 좋다. 야 근데 오늘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또 홈오피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약간 벽에 딱 붙이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가지고 꾸민 느낌이 들어. 뒤에 이렇게 전등도 이렇게 안에 넣으셨어. 세실리아 느낌. 아 이쪽이 아니 전에 구조가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와 여기 바로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벽을 이렇게 기둥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아이디어네. 여기도 턱이 있어. 여기 건축 팁을 또 배워가고 있어요. 여기 주방 여기서 요리하고 싶다.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와 여기도 통창인데? 너무 통창인데 근데 여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대공사였겠다 진짜. 구조를 싹 바꾸셨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데? 화장실도 여기겠지? 여기도 너무 좋아. 식사하는 공간. 화장실도 한번 보자. 화장실 통창. 저 여기서 목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경 오세요. 여기 또 선반을 놓으셔가지고 욕실 용품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기는 잘못 칠하신 건가? 저 검은 색깔만? 뭔가 넓어. 화장실도 이렇게 넓어 보이지? 그러네. 이런 거는 세실리아가 갖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쓰셨어. 이렇게 페인트 칠만 하고 그대로 썼어요. 홈카페도 느낌 너무 좋고. 여기 바깥에 우리 정원도 보이고.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폴딩 도어인데? 폴딩 도어를 뭐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거예요? 벽을 세운 다음에 창문 달고 다시 삭제하면 된다고요? 아 완전 폴딩 도어 느낌 대박인데? 계단 어딨지 생각했는데 계단이 이쪽에 있어요. 와 계단 옆에 이 창문도 너무 이쁘다. 여기로 이렇게 저렇게 약간 좁은 계단 너무 좋아요. 올라가는 느낌. 요 그림은 뭐예요? 너무 예쁜데? 그거 시시템인 건가? 뭐 잠깐만 방이 지금 문이 3개야. 4개야.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화가 직업군이면 되게 좋겠다. 여기가 화실인 거지. 나 여기 너무 궁금한데 여기 뭐예요? 아 드레스룸이구나. 여기 연결돼 있는 건가 방이랑? 여기 방이랑 혹시 연결돼 놨어. 원래 이렇게 2층이 컸었나요? 아니 방이 되게 넓어. 요건 또 어떻게 한 거야? 요 가방 건 거 완전 고증을 잘 지키셨네. 근데 가방 무거우면 이거 의자 뒤로 넘어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벽난로도 있어. 대박. 아 벽난로 근처에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느낌을 더 내주셨네. 진짜 재밌네요.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신기하다. 여긴 아까 다시 그 문으로. 여기는 화장실이겠지? 화장실. 여기도 이렇게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단차를 또 뒀네. 여기 진짜 집 같아. 여긴 진짜 집 같아요. 여기 봐봐. 여기 햇살 들어오는 거 봐요. 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타도 치고. 같아 여기 내 정원도 보고. 아니 오늘 비가 잠깐 왔었나봐요 새벽에. 근데 이제 나무들이 많은데 가면은 그 나뭇잎에 비 젖은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마스크 빼가지고 냄새 맡았어. 근데 약간 이렇게 정직하게 안 놓으시고 살짝 삐뚤게 놓으신 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여기도 그렇고 살짝 삐뚤게 두셨어. 나는 약간 딱 맞게 놓고 싶어. 이거 살짝 이러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쵸, 여기 너무 좋은데? 지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 와... 아니 내가 살았던 세실리아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보였던 거야? 여기 공간 되게 리얼한 것 같아. 와... 이 공간감. 제가 심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 아무튼 잘 봤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느낌도 너무 좋아. 착착착착착착. 문이 열렸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열어놓자. 이게 하나하나 놓으신 거구나. 대신에 여기는 죽은 공간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 해 지는 거 너무 좋다. 해가 지고 있어요. 요거 약간 노란 불빛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요것도 일부러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신 건가요, 혹시? 일부러 이거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놓으신 건가요? 왜? 왜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나?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나? 아니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유행이래요? 그래요? 요것도 진짜 살짝 근데 요거는 괜찮았어. 잘 봤고요. 건축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는 관계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올려요. 유유. 어두침침한 오두막처럼 만들어봤대요. 저 오히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두침침하고 오두막 같은 분위기도 너무 좋아. 저 요런 나뭇결 너무 좋아해요. 뭐야, 문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창문도 뭔가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뭔가 정원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 근데 아까 썸네일 봤는데 요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없어가지고 좀 바뀐 것 같아. 이 울타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긴 말하지 않고. 여기 그냥 식당 같은데? 집 아니고? 짠. 저기도 시멘트다. 벽지가 지금 날아갔나 봐요. 이거는 제가 벽지를 하나 칠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요 벽지로 쭉 밀어드릴게요. 훨씬 낫다, 아까보다. 와, 뭔가 진짜 오두막 느낌이 나네. 누군가 막 별채로 사용했던 그런 오두막 같아요. 이렇게 거실이랑 오피스랑 이렇게 같이 있고요. 물건이 엄청 많아, 진짜. 여기 공간도 너무 귀엽다. 와인 창고도 저렇게 있네. 요런 공간 너무 좋아. 와인 창고랑 찻잔이랑 분위기 좋다. 여기 깊어. 엄청 깊은데요? 주방 공간도 너무 좋아. 아늑해. 이렇게 상부장이랑 하부장 사이에 있는 이 창문들 너무 좋아요. 고양이를 키우나요, 혹시? 고양이 밥 사료고 있네. 뭔가 이런 가구도 배치를 되게 뭔가 안정감 있게 잘하셨다. 저 요런 느낌 좋아요. 냉장고랑 이런 하부장이랑 요런 수납장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근데 이상하지가 않아. 이쪽은? 여기가 세탁실. 나가는 문이 두 개야. 여기도 나가는 문이 있어요. 여기 뒤에서 손 세탁할 수도 있어요. 좋다. 여기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뭔가 그걸 잘 짜셨다. 구조를 좀 잘 짜신 것 같아. 너무 진짜 아늑한데? 올라가 볼게요. 여긴 차마 못 칠해줬다. 여기에는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처럼. 여기도 칠해줬어야 됐는데. 햇살 들이오는 것 봐. 여긴 뭐예요? 나무로 된 요거 뭐예요? 반벽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괜찮은데? 요런 공간 너무 좋아요. 이 집은 요즘 유행하는 앤틱하우스 카페 같아요. 그쵸?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귀여워. 화장실도 아늑하게 램프로 해주고. 진짜 오두막 같다. 강아지를 키우는 게 분명해. 뒤집어봐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어떻게 돌린 거예요? 이 상부장을 이렇게 쓰셨구나. 아하. 이거 완전 아이디어네. 근데 구조는
그 전에 있던 세실리아 집이랑 똑같아. 여기 2층은 똑같아요. 잠깐만. 여기 2층 올라오는 길에 이런 공간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공간에도 쓸 수가 있구나. 여기 계단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1.5층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주 활용을 잘 하셨어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세실리아. 그녀에겐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을 모아 음주 가무를 즐기며 취중 예술 활동을 벌이는 일이죠. 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찌든 세실리아의 흐리멍텅한 눈을 언제나 빛나게 해줄 겁니다. 아, 약간 두 가지 세실리아의 모습이 있는 거네. 예술적인 1층은 세실리아가 재택근무하며 지내는 차분한 일반적인 집이지만 초대받는 손님들만 오를 수 있는 2층의 작은 바와 예술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이젤을 놓아주었어요. 요런 컨셉 좋아요. 가보자. 요렇게 생겼어요. 오. 저기는 뚫어놨네요. 중간에는 여기를 이렇게 뚫어놨어. 정말 궁금한데요? 외관은 비슷해. 외관은 똑같은데. 세실리아의 이중생활 아주 궁금하네요. 여기 또 뻑뻑거린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 그런지. 요렇게 생겼어요. 깔끔하네요, 1층은. 무난하게. 여기는 뭐죠? 화장실? 화장실. 오,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세면대가 두 개야. 좋네요. 화장실 채광 뭐야? 이렇게 반벽으로 해놓은 거 너무 좋다. 여기에는 그대로 써주셨네. 근데 뭔가 여기 아기자기하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뭔가 깔끔하고 이뻐요. 창문도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딱딱 맞는 느낌 너무 좋다. 이런 거 아기자기하게 올려놓으셨어, 다육이들. 너무 귀여워. 이쪽이 다르다. 원래 여기에 이제 트여 있어가지고 거실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세실리아가 일하는 곳인가 봐요. 색감 좋다. 여기 전등이랑 여기 쌓여있는 서류들 색감 너무 좋아. 그리고 나이 방이 궁금해. 이 방은 그냥 내 방인가? 이거 뭐지? 대리석이 하나 튀어나왔어. 짠. 오, 약간 길쭉한 방인데 애기방 같아, 애기방. 너무 좋다. 아니, 작은데 공간 분리를 되게 잘하셨어. 저희 끝에는 침대가 있고 낮은 협탁 같은 걸 놔서 공간 분리도 해주고 요런 소품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TV도 볼수 있어요. 여기에는 화장대. 글 써주신 것처럼 1층은 되게 무난무난한 집이야. 2층이 없어도 그냥 살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 나가는 문 너무 이쁘잖아. 요런 창살 같은 거.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올라갑니다. 여기 구조는 똑같아. 따라따라따. 여기 이제 세실리아의 이중생활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오. 와. 와. 뭐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요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아, 여기서 이렇게 예술 활동하고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근데? 근데 그림이 너무 이쁘다. 아니, 저 벽지가 저는 그냥 좀 별로였는데, 여기에는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서 이렇게 술 한번 까먹고, 술이 살짝 취하고 이러면 하늘 딱 보고, 딱본 다음에 영감을 딱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만 이렇게 유리 창문으로 해준 것도 너무 좋다. 유리 지붕.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아늑하고 이쁘다. 요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또 CCTV겠지? 작은 공간을 되게 잘 써주셨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 세면대 마주보고 이렇게 화장실 쓰는 거야, 이렇게. 세면대 마주보고. 이게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이거 쓸수 있냐고, 이거. 못 써, 못 써. 아, 여기서 이제 이중생활을 즐기는 거군요. 너무 좋다. 세실리아가 이제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있었나 봐. 아주 잘 봤습니다. 세실리아가 실연의 상처를 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 나는 집이 좋을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따뜻하게 꾸며봤어요. 히히. 세실리아가 과거는 잊고 햄퍼드온 베이글리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상담사신데? 뭔가 진짜
할머니 집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두 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기 데려와서. 어머머, 여긴 닭이 많아. 네 마리나 있어요. 와, 이런 레몬나무를 또 심으셨나 보네. 닭이 있으니까 뭔가 생기가 도네 집에. 닭이 우니까 진짜 아침이 된 것 같네. 아직 아침 아니죠? 오, 여기 또 색다른 느낌인데? 요 드레스룸 너무 아늑하다. 요거는 뭐죠? 아, 그 선반을 조그맣게 해서 위로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신발장 느낌으로 만들어주셨어. 요거 너무 괜찮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만. 정면에는 이렇게 테이블 있고요. 식사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넓게 느껴지지 또? 와, 여기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줘서 세탁실을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도 왜 이렇게 리얼하지? 와, 이분 왜 이렇게 리얼하지? 거울이 또 이쪽에 있어. 이것도 왠지 리얼해.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붙인 거지. 여기가 주방이겠죠? 주방. 오, 여기가 연결되어 있네. 여기 가벽을 둔 거야, 가운데다가. 구조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 보는 기역니은 구조인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다. 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는 세실리아입니다. 요 베란다 창문. 요거 왜 이렇게 이쁘지? 이 테이블, 청록색 테이블 너무 이쁘다. 여기 약간 기둥을 둬가지고 벽난로가 가운데 쏙 들어가게 해주셨어. 여기는 공간 분리가 너무 이쁘게 된 것 같아. 효율적이고 동선도 좋아요. 여기는 바깥에 밭일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것들 여기다 다 놓은 것 같아, 창고처럼. 근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까 올라가는 계단, 그쵸? 여기 있죠? 올라갑니다. 촉촉촉. 와, 여기는 더 아늑한데? 와, 여기 이 공간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홈오피스 하는 거잖아. 나만의 공간이야, 진짜. 여기 딱 막혀있어가지고. 여기도 너무 귀엽다. 이 의자는 뭐죠? 이 의자 옆으로 가운데 있는 이 의자는 뭐죠? 뭔가 이제 창고처럼 쓰신 건가? 안 쓰는 거를 여기다 두신 건가? 요것도 너무 이쁘잖아. 이 조명이 되게 따뜻한데? 이 초록색이랑 이 따뜻한 조명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 테이블로 쓴 건데 바뀐 거구나. 영화 보는 날 팩이 제가 또 없어요. 이 뭐냐, 소파가 너무 잘 어울려. 세실리아랑 너무 잘 어울려. 꽃무늬랑 감각적이야. 와, 여기도, 여긴 방인가 봐요. 이 조명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원래 이런 조명이었나요? 진짜. 여긴 붙박이도 있고요. 요 왜 이렇게 이뻐? 요 노란색, 핑크색 왜 이렇게 이뻐? 와, 근데 너무 좋아. 저 이 집도 너무 좋아요. 요렇게 공간 분리해가지고 이 공간을 또 따로 쓰고 입구랑 또 이어지는 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전거 여기다 배치한 것도 너무 이쁘고.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잡아먹히지 않고 싶으면 들어가, 얘들아. 어머머,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아, 또 훔쳐갔어. 아무튼 이 집도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할머니 집 같아서 너무 좋아. 잘 봤습니다.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와, 마이클 벨의 마음을 훔치는데 성공했대요, 이분은. 두 사람은 세실리아가 머물던 전원주택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대요. 대박. 오래된 것 같은 개조한 이 집은 지금부터 구조까지 모두 엉터리래요. 하지만 친절한 이웃 주연씨가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주셨군요. 아, 주연님이군요. 그야말로 황골탈퇴입니다. 샌디신호에서 들고 온 가구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따뜻한 시골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잘초를 간직하고자 그동안 모아왔던 스노우볼은 남겨두었어요. 세실리아는 귀여운 닭과 사랑에 빠졌고요. 그런 그녀에게 홀딱 빠는 벨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최대의 시작으로 글쓰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세실리아를 만나려면 도시에서 온 친구들을 위한 게스트룸도 있는데요. 혹시 모릅니다. 그 이후 방이 아이를 위한 방이 될지도요. 미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 두 개뿐인 팩으로 진짜네. 코티지 라이프랑 도시생활 팩 두 개만 쓰셨어요. 커플 사진도 있대요. 오, 궁금해. 가보자. 어머어머, 여기에다가 완전 풍년이네, 풍년이야.
여기에다가 뭐 파는 것도 있고요.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뭔가 집도 애정이 느껴져. 자전거도 두 개야, 이렇게. 아, 귀엽네요. 결혼을 했구나, 드디어. 의자도 두 개고 자전거도 두 개고 근데 색깔이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완전 다른 집인데요? 우와 아기자기해라. 어 진짜 TV도 약간 사선으로 놓은 게 저건 좀 나쁘지 않아.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밀리터리죠? 저 진이 왜 이렇게 밀리터리야? 아 스노우볼 여기 있다. 도시에서 챙겨온 스노우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귀엽네. 여기 이렇게 계단 있는 거 너무 안정적이야. 저 공간도 너무 궁금한데? 여긴 세실리아가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스노우볼이 있어요. 뭔가 되게 안정적이다, 집이. 여기로 들어가면 주방이겠죠? 스노우볼이 여기저기 있네. 귀엽다. 주방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햇살 뭐야. 그리고 여기를 완전 벽으로 안 하고 반벽으로 해줘서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줬어.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는 거. 현실 고증 잘 지켜주셨고요. 여기는 뭐죠? 아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 놓는 곳이다. 여기가 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계단 아래 있는 공간이야. 근데 이렇게 계단 아래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전 몰랐거든요. 이게 층고가 높아서 가능한 걸 거야 아마. 여기 너무 좋은데? 이 공간? 그리고 이런 자투리 공간을 이렇게 책상이 아닌데? 책상이 아니라 선반을 놓은 것 같아요. 선반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아, 벽에다가. 여기는 화장실이겠지? 어? 여기도 방이 하나 있어요. 아 여기는 벨이 작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글을 쓰나 보다. 느낌이 다르네. 아니 스노우볼 이렇게 간간이 있는 거 이렇게 귀여워. 숨은 그림 찾기 같잖아. 여기는 화장실이겠지? 그쵸 화장실. 아늑한 화장실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야? 나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소리 뭐야? 아 해마다. 해마 왜 온 거지? 해마 왜 왔어? 아 오늘 누군가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멋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 선물 준다. 뭐야 뭐야? 뭐야? 세실리아는 해마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대요. 뭐야 세실리아 생일이었어? 차의 마법 개인용 티포트. 아 세실리아가 또 차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와 이것도 떴어. 잼처럼 소중한 선물. 너무 귀여워. 세실리아는 해마에게서 선물을 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대요. 그녀의 감정도 병조림처럼 저장되었습니다. 아닌데? 뭐 생일 이런 거 없는데?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나 생일 오늘 아닌데? 아 너무 귀엽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 역시 해마야. 그치? 얘가 생일을 잘못 알고 온 것 같은데? 해마야 나 사실 생일 아닌데 그냥 조용히 잘 받고 있을게. 고마워. 나 2층 올라가 볼게. 척척척척. 어? 이건 뭐지? 조명이 공중부양하고 있네? 척척척척. 뭐야? 잠깐만. 이게 벨마이클이라고? 아니죠? 어? 동일 인물 맞아? 벨마이클이라고요? 벨마이클이랑 세실리아도 머리 스타일을 바꿨네. 요 보니까 이때는 아마 도시에서 있었던 머리인 것 같고 햄포드온 베이글리 오면서 머리를 자른 거야. 결혼하고 머리 자른 거야.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벨마이클 성형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그치 알바 안 오던 그 벨마이클 결혼 준비 때문에 안 나왔던 거네 이 자식. 너무 귀엽다. 여기도 이제 스노우볼. 뭐야 왜 이렇게 안락하고 귀여워. 이렇게 보니까 세실리아는 노란색, 벨은 초록색 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를 설정해 주신 것 같아. 아까 자전거도 색깔이 똑같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방이 세 개나 있어요. 근데 리스 걸려있는 방이 두 개고 안 걸려있는 방으로 가보자. 여기는 화장실일 거야 아마. 맞죠? 화장실.
이고 게스트룸도 아까 있다고 했나요? 오, 게스트룸 아늑하다. 딱 손님이 묵기 좋은 방이네. 피아노도 있고 여기도 스노우볼. 아 여기는 벨마이클이랑 여기 세실리아 방이야. 여기는 커플룸.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 이런 공간들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공간 너무 귀엽잖아요. 이 둘만의 공간. 여기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와가지고 생각하는 방 아니야? 자기야 잠깐 2층으로 올라와. 이런 다음에 여기 둘이 앉아서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늑하게 느껴지지? 따뜻하다. 이 나무 색깔도 따뜻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쓰셨어. 벌써 밤이 되었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자. 나쁘지 않아. 이것도 살짝 이렇게 일부러 살짝 비틀게 놓으신 거죠? 일부러. 네, 그럴 수 있어. 아, 요렇게 창문을 이렇게 놔줬네. 베란다처럼. 이것도 너무 귀엽다. 요런 감성 좋거든요. 이것 봐, 따뜻해.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요. 주연님 아무튼 잘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뭐 설명은 따로 안 써주셨어. 설명 없이 인테리어로 내가 보여준다. 여기도 진짜 깔끔하다. 이 베란다 쫙 이렇게 있고 군더더기가 없네. 여기는 한층 올려가지고 여기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밭이 있고 오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나 혼자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밝게 보니까 좋다. 와 시원해 보인다. 여기 여름에 혼자 누워있으면 너무 좋겠다. 물레방아도 있어요. 외국 카페처럼 여기 누워가지고 일광욕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아니, 집이 너무 깔끔하고 이뻐. 여기는 안 해주신 건가 일부러? 가보자. 여기 부분도 너무 이쁘다. 진짜 리얼 황골탈 텐데 해바라기 하나하나 심으셨네 또. 좋다. 오,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볼 수 있어. 여러분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짠. 우와 뭔가 깨끗해. 깔끔해. 여기에도 런드리룸을 해주셨다. 여긴 화장실이겠죠? 화장실. 깔끔한 화장실이에요. 런드리룸 너무 좋아. 창문도 놔주고 바깥에 야자가 보이니까 너무 이국적이고 좋다. 저건 뭐지? 창문이... 이거는 잘못 놓으신 거겠지? 와 햇살 들이오는 것 봐요. 너무 좋다. 깔끔해. 약간 넘어오면서 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창문도 약간 뭔가 커튼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지? 여기도 너무 귀엽다. 여기 의자 왜 이렇게 귀여워? 동그라니. 아 창문 어디서 온 걸까?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걸까? 요런 돌 같은 것도 있어. 와 깔끔하고 이쁘네. 여기 방 궁금하거든요. 일하는 곳. 와 여기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출렁이는 강들도 보면서 너무 잘해놓으셨어. 또 일하는 거야 세실리아? 일하는 척 하는 거야? 아무튼 벽난로도 있고요. 이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거라 되게 시원하겠어. 저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도 보여요. 자 2층으로. 와 2층은 되게 깔끔하다. 뭐가 없어. 군더더기가 없어. 요런 인테리어 좋아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와 오 뭔가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 안정감이 드는데요 집이. 요 거울 왜 처음 봤을까? 요거 왜 이렇게 이쁘지? 또 여기 통창으로 해줘가지고 시원하게 사방이 뚫려있게. 여기는 화장실. 와 심지어 여기 뒤에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 공간이 더 느껴지잖아. 베란다가 있다는 그 공간감. 네, 세면대는 없네요. 근데 너무 좋다. 지금 해가 너무 좋아. 지금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 이렇게 베란다. 여기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나와가지고 숨 한 번 쉬는 거야. 이렇게 쉬는 거예요. 공기 좋다. 와, 햇살. 물레방아. 물레방아의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제주도 펜션 느낌 난다, 진짜. 요 문을 많이 사용해 주셨네. 요 주황색 문. 와, 해 들어오는 거 진짜 너무 이쁘다. 뭐 되게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있는 세실리아 집이랑 다를 게 없는데 엄청 달라 보여. 다른 집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귀엽다. 나 같았으면 지붕을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모던하게 빼셨어. 그냥 지붕은 딱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잘 봤습니다. 뭔가 여기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색감 뭐야? 지붕 색감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도 베란다가 있어요. 이런 베란다가 너무 좋아. 여기는 소가 있네요? 동물 축사가 있어. 바닥은 또 이렇게 돌로다가 깔아주시고 여기 탁구대도 있다. 뭐야? 여기 뭐 카페예요? 색감이 미쳤는데요? 와... 와, 색감이 너무 이뻐요. 근데 집이 다 뻥뻥 뚫려 있어.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도 너무 이쁘다. 베이지색. 베이지가 여기 메인 컬러네. 너무 이뻐. 아늑해. 여기는 그냥 다 베란다인데. 와, 이거 고고학자 심이 쓰는 그거거든요. 뭐 깔끔하게. 여기는 그냥 진짜 베란다네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도와준다 진짜로. 여기는 자그마한 주방도 있어요. 너무 이뻐. 그러면서 유리문도 너무 좋고 이런 오락할 수 있는 것도 여기저기다 놔두셨어. 이거 뚫린 창문 아마 그 강아지 개와 고양이 팩에 있을 거예요. 날씨... 얘 뭐야, 깜짝이야. 나 귀신인 줄 알았잖아. 입술도 빨개가지고. 나 이렇게 봤는데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여간. 와, 너무 좋다. 여기에는 세탁실이다. 세탁실이랑 화장실. 여기로도 바로 나갈 수 있네? 화장실 여기 문을 두 개를 잠가야겠네, 그러면. 여기 잠그고 여기 잠그고. 보는데 눈이 되게 시원해요. 뻥뻥 뚫려가지고. 저희 거의 이거 원픽인데요, 이 집이? 여기도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있고요. 뭔가 문이 많은데? 이게 베란다 창문이군요. 뭐야? 와, 여기 불 꺼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 세실리아만의 홈 오피스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잘하셨는데? 뭔가 그 셀바도라다나 아니면은 그 술라니 거기에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 여기는 화장실. 뭐야? 거울이었군요, 또. 나 또 다른 공간이 있는 줄 알았네. 이렇게 빨간 러그를 센스 있게 딱 놓으시니까 햇살 들이우는 거 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휴양지 느낌도 나고 좋네요. 좋아. 여기 다 베란다인 거죠? 바깥에 해질녘 보세요, 여러분. 좋다. 좋다. 너무 좋아. 뭔가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 시원해. 너무 좋아요. 지금 해질녘이라서 너무 좋아. 여기서는 또 요가할 수도 있는 거야.
조용히 여기서 향초 펴놓고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와, 해가 졌어요. 근데 잤나봐. 저 세실리아가 자가지고 금방 지나갔네. 와, 근데 이 공간 너무 좋잖아요. 나만의 공간. 여기 선베드에서 누워가지고 여기는 또 여기만 이렇게 풀로 해놔가지고 약간 또 새생활 보호를 좀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다 내 공간인 거잖아. 여기도 난 너무 좋아. 일하는 공간도 난 너무 좋아요. 약간 일하는 곳이 밀폐돼 있어야지 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해. 다른 불도 없이 딱 저거 조명 하나만 있으니까 더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것도 있어요. 잘 꾸며진 환경. 마음에 드나 봐. 아주 잘 봤습니다. 베이지 하우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챌린지 같이 참여해 주신 거를 같이 보면서 평가는 아니고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를 이제 보내주세요. 여기 아직 햄버거 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오후 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잘 가요.